18억 되는 금액을 갖다 사기를 맞았습니다. 애기 분유값도 없고 정말 너무 막막한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참다 참다 못해 제가 극단적인 제가 선택까지 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하늘도 돌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언니 집을 달려갔어요. 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 집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동생이 라이브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결과는 93점을 획득하면서 오늘의 최고 득점팀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생분이 방송을 하기가 네. 힘든 상황이셨다고 네. 네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급하게 응급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녹화를 해야 되는데 어쩌나 걱정을 했더니 어떤 방법이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동생이 그러면서 닌거 무통주사를 어깨에 하고 집어넣고 그러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동생 모습을 보니까 아휴. 아우 언니가 뭔데 이렇게까지 해서 언니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나 싶어서 너무 미안하고 송구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네. 아이고.